자, 가보도록 하죠. 자, 과연 마지막, 결승전의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연장전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인가? 자, 근성 고기방패 시즈 플레이어님과 로키님의 결승전의 2차전 경기. 자, 일단 왼쪽 하단에, 역시나 왼쪽 하단에 시즈 플레이어님의 엘다와 우측 상단에 네크론의 로키님, 결승전을 아주 첫 번째 경기를 멋지게 치러주고, 치열한 접전을 끝에 1승을 가져가신 로키님께서 약간 좀 편안하게 게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시즈 플레이어님은 살짝 좀 가슴 졸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번 경기. 그래서 좀더그 근성 플레이를 보여주는 사람이 이번 경기로 연장전에 갈지, 아니면 이번 경기에 끝날지, 그렇게 경기가 끝날 게될것 같네요. 그래도 결승전이니까 세 번째 경기까지는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지만, 잔혹한 워해머의 세계에서는 이기는 사람이 가치 없습니다. 이기면 되는 거예요, 예, 무조건. 자, 빌더 스킬업들 시작하자마자 하나, 둘, 셋, 네 개의 발전기 바로 지어주고요. 아까와 동일한 빌드로 일단 가는 건가요? 아니네요. 이번 네크롬 워리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랑 들리게, 아까랑 틀리게 빌더 스킬업들만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네크롬 워리어들을 뽑아주면서 분명히 엘다가 좀 다른 빌드를 뽑아줄 것 같은데, 아, 빌더 스킬업으로. 예, 이번에는 네크론이 가오스 포탑을 전진 배치해주면서 벙커링 플레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예, 배려 가오스 포탑을 좀 앞에다 지어주면서 랠리 깃발을 먹어버리는 이런 플레이. 이거 아까도 이런 경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정확하게 그 실버 울프님과 시즈 플레이어님 경기에서. 근데 시즈 플레이어님이 이겨갔거든요. 과연 이 빌드로 로키님이 어떻게 이기는지, 아니면 어떻게 또 역전이 이제 시즈 플레이어님이 이기고 올라가는지, 이거 이제 3차전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거 아니에요. 아, 네크론 이제 워리어가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가고 지금 엇갈렸어요. 자, 두 번째 네크론 워리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아까와 전혀 빌드가 틀립니다. 아까는 발전기를 6개, 7개를 지어버린 다음에 이렇게 운영을 했다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개만 지어주고 소환 코어가 올라갔거든요? 이 얘기는 네크롬 워리어로 이제 분대원 충원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충원, 예, 충원하는 그런 오랜 전투 싸움이 될지 않느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걸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크롬 워리어에게 그렇게 많은, 충원 투자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완전, 예상이 좀 돼요.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겠지만, 일단 소환 코어 빠르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예, 플러스 40에서, 이쪽에다가 랠리 깃발 거의 다 먹어가고요. 자, 가디언들 깃발 먹으러 왔는데, 근데 의외로 지금 네크론들 풀 충원을 쭉 하고 있는데? 자원이 오히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 상대편 가디언만 있는 거 알고 본진 처리부터 바로 들어왔습니다. 네크론 워리어. 자, 근접 붙어주면 땡큐죠, 지금. 워리어들 하죠. 워리어 진짜 진정으로 노려야 되는 건이 친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편 엘다 쪽 다크리퍼 2기 이용해서 이쪽으로 송환하고 있는데, 이미 오벨리스크 지어버렸고요. 오벨리스크 지었고 가오스 포탑도 설치되어 있어요. 시즈 플레이어님 본싱어 뒤쪽으로 빠져주고요. 자, 하지만 아, 이게 있었죠. 본싱어 지금 전진, 예, 치즈러쉬를 가오스 포탑을 지금, 제가 말했죠, 레이스본이라는 스킬로 기갑 하나를 아예,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아예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그겁니다. 가오스 포탑 지금, 예, 본싱어로 카운터 쳐주면서 무력화 시켜주고, 그 무력화 시켜준 거를 다크리퍼로 잡아주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일단은 빌더 스킬업을 잡아 수리해 주려고 했었지만은, 아, 이거 레이스본 스킬로 아주 적절하게 가우스 보다 철거하는 게 아닌가. 자, 레이스본 끝났지만, 예, 전혀 한 발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예, 치즈러쉬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네크롬 워리어가 이미 기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아스펙트 포탈 건드려 주고 있거든요. 예, 발빠르게 움직여 줘야죠. 자, 네크론 두 군데째 처음부터 많이 투자를 안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풀 투자해 준 다음에 풀 투자해 주고 그냥 경기 그냥 꾸준히 그냥 올라가고 있어요. 자, 네크론 워리어 역시 이번에 네크론 워리어 땡 네크론 워리어 꾸준히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일꾼의 이제 배치도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자, 엘다 쪽 일단 네크론 워리어 병력들을 일단 뽑아 밀어냈습니다만, 자, 초반부터 상당히 좀 초반부터 상당히 좀 괴롭히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즈 플레이어님 상당히 좀, 예, 곤란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일단 다크리퍼 일단 세 분이 등장했으니까, 이제부터 다크리퍼가 세 분이 모인 시작부터, 이제부터 시작이긴 합니다. 엘다. 자, 하나, 둘씩 1점 사는 게, 아, 내 알을 놔도, 예.
아주 무서운 총을 들고 다녀요. 이게 남자의 물총이거든요. 이게 또 자, 아 웨일리트 아 예, 오벨리스크가 참 여기 설치가 된 게 아예 어플까지 해버렸군요 지금. 자, 네크론 워리어 팀, 예, 정찰성지 하나 파괴시켜 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엘다 쪽 초반부터 와요. 깃발에 대한 견제가 아주 좀 심각한데. 자, 가디언들이 근데 가만히 있을 친구들은 아니었군요. 예, 10플레이어님 멀티태스킹. 지금 이쪽에서 방어 플레이 하면서 이쪽에서 가디언들로 깃발 뺏고 일꾼 테러. 자, 엘다 쪽 지금 정신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네크론도 분발하고 있지만, 정말 CG플레이어님의 엘다의 멀티태스킹도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가디언들로 일꾼 잡아주려고 하고 있고요. 자, 세 분, 네크로워리어 세 분대, 다크리퍼 세 분대. 자, 하지만 이동 속도로 짤짤이 다시는 안 맞고 나는 때리기만 하고 맞지 않고 피해주고. 아, 짤짤이 플레이가 엘다의 아주 핵심이죠. 이렇게 쏘고 있다가 가까이 오면은 네, 좀 맞을만하다 싶으면은 또 도망가주고. 네, 성관시도 하지만 네크론 꾸준히 천천히 들어왔습니다만 그 와중에 병력 피해가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엘다의 무서운 점은 바로 이거예요. 이 짤짤이 플레이 모두 다크리퍼로. 자, 네크론 일단 공격을 들어가고 있었지만 일단 체력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다크리퍼의 공격을 막아내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뒤쪽으로 퇴각을 해주고요. 자, 전략 지점 하나. 아, 이것도 뺏어버리나요? 이것도 뺏어버린다면 얘기가 틀려지는데. 자, 엘다 쪽 ET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엘다 쪽 지금 현재 자원이 플러스 86. 네, 플러스 86에 엘다 그렇게 자원이 많은 상태가 아니에요. 자, 적군의 랠리 깃발. 너가 내, 네크론이 내 깃발을 빼낸다면, 나도 네크론의 깃발을 뺏겠다. 아, 거기다 본진 모노리스 본싱어가지고 테러까지 해버렸네요. 네, 레이스본 스킬로 지금 네크론 모노리스 아예 그냥 멍청이만 들어버렸어요. 지금 아예 생산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티어도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 이제 끝났나요? 네, 끝나네요. 이제 끝나니까 이제 막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난 막 하고 있는데 왜 안, 왜 생산되지? 이랬네. 자, 네크론 다시 한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뒤쪽에 가디언들에게 예, 못난 예, 못난 발전량을 예, 한탄하면서 예, 전략 지점 다시 한번 먹어주고 있고요. 자, 네크론 근데 이번엔 좀 병력이 좀 많이 없거든요. 어디 딴 곳 깃발을 먹고 있나요? 아, 방어로 들어왔군요. 자, 이 친구들 이제 도망갈 때가 되지 않았나. 거기다 아, 여기서 트레이드 원까지 뽑아주면서 자, 이번에도 깃발 테러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플레이드 1 이용해서 네크론 그룹들 예, 밀어붙여주면서 다크리퍼들 뒤쪽으로 빠져주게 하고 있고요. 자, 전투장비 향상된 시야 올라가게 되면은 예, 무기 명중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무서워지거든요 이거. 자, 엘다 이거 업그레이드가 완료됐기 때문에 명중률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데미지가 더 잘 박혀요. 아까랑 틀리죠? 한 발 한 발 이제 막 그냥 아프기 시작해. 뚝뚝뚝 떨어지죠 지금 명중률 때문에. DPS가 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네크론은 또 오네요. 예, 네크론은 멈추지 않고 이제 공격을 감행하면서 그 엘다의 소모전을 지금 예,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정찰 성지 예, 위쪽 아, 양치사 랠리 깃발 서로 교체 교환했네요. 예, 언제 또 여기다가 이렇게 정찰 성지 먹은 거 말았지만. 자, 빅토리 포인트 카운트다운이요? 예, 지금 내려가 있어요. 내가 못 봤는데. 자, 네크론 병력들 이제는 엘다한테 안 된다고 생각이 됐는지 엘다 병력들 좀 더 다크리퍼가 6마리씩 지금 풀충원이 되어 있거든요. 자, 본진에서는 지금 소울시라인이 올라가 있고 ETO가 올라갔으니까 바로 서포트 포탈 올라가면서 기갑 유닛을 생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 외백이틀도 여기다가 그리고 네크로 기지 앞에다 바로 전 경찰선 뜨 깔려있는데 일단 본신하고 예금 살내 주고요.
상당히 괴롭혔으니까. 자, 와, 이렇게만 보면은 지금 누구 기지 앞인지 모르겠죠, 지금. 자, 이렇게 보면 누구 기지 앞인지 잘 못 알아보겠지만, 여기 네크롬 기지 앞이에요. 자, 뭐, 외베이도 깔아놓고, 뭐, 정찰 성지도 깔아놓고, 지금. 자, 깃발을 내려야죠. 자, 엘다 이 와중에 지금 적군 기지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네, 빌더 스킬업 좀, 예, 생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발전이 틀린 속도도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예, 후두둑하고 녹여버리고요. 자, 기지 안에 있는 거 오벨리스크, 예, 웨일링 테러를 준비하고만 있나요, 지금? 자, 계속해서 네크롬 워리어가 등장을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지금 2티어를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 자, 발정이 또 하나 공격 들어갑니다. 발정이 하나 터뜨렸고, 두 번째 발정기까지 터지게 된다면은, 네크론 입장에서 이거 쥐시칠 수밖에 없는 상황 올 거거든요? 자, 빌더 스킬업 여기서 멍 때리고 있다가 이렇게 쓰러지게 되나요? 네, 3타전 가나요? 자, 기지방어, 예, 발병이 두 개 털렸지만, 기지방어 어떻게든 하긴 했습니다만, 아, 이거 좋은 상황이라 볼 수가 없겠어요. 지금 빌더 스킬업들 여기저기 깃발 몰래 먹고 있다가, 예, 그냥 잡아버리고요. 여기저기, 아, 빌더 스킬업 요것도, 이 티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모탈이 지금 안 나왔거든요? 네, 이모탈이 안 나왔는데 불구하고, 레이소드가 기지자 쪽으로 당도하게 된다면, 네크론 쪽에서 지금 레이소드를 잡을 전혀 없습니다. 자, 레이스로드로 결정타를 이뤄주고 있습니다. 네크로 일단 활성 모노리스 지어주면서 2티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레이스로드 이 친구 혼자서 지금 발전이 다 까부실 것 같거든요. 게다가 뒤쪽에서 다크리퍼의 공격까지 들어오면서, 자, 웨일링 테러를 일단 최대한 데미지 줘보고 있긴 하지만 레이스로드를 잡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2티어 타려고 하는데 멈췄어요. 68%에서 멈췄어요. 레이스본 스킬 들어갔죠. 레이스본 스킬 들어가면서 68%에서 예, 티어 업그레이드까지 하는 거 막아내버립니다. 아, 유유히 빠져나가네요. 유유히 빠져나가요. 아, 이만큼 악독한 새끼가 없어요. 자, 로피님, 아, 이렇게 주시 선언하게 되면서 2티어도 올라가지 못하고 경기 종료하게 됩니다.